오늘은 프로텍 런트 5 오토 폴딩 나이프에 대해 리뷰해 보겠습니다. 박스는 나무나 고가의 재료는 아니고 평범한 종이 박스입니다. 프로텍은 1999년부터 외국 OEM이 아닌 미국 자국내 생산으로 유명한 가족이 운영하는 나이프 제조업체입니다. 이 제품의 핸들은 가벼운 블랙 알루마이트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컴팩트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립에 요철을 넣어 안정된 그립감을 보여줍니다. 생산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2인치 미만의 합법적인 오토블레이드이고 한국에서는 폴딩 나이프는 날길이 6cm이면 도금 소지 여가증이 필요 없는 합법적인 제품입니다. 버튼은 자개로 만들어졌고 블레이드가 나오는 데는 1초가 채 걸리지 않고 장력이 쨍하고 느껴집니다. 자꾸 눌러보고 싶을 정도로 손맛이 좋습니다. 날 형태는 쉬프트 형태로 미려하고 퍼팅 엣지는 2.8cm 정도입니다. 블레이드 재질은 마그나 컷이고 마그나는 라틴어로 굉장함을 의미합니다. 블레이드를 원위치 시킬 때는 자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날을 접어주면 됩니다. 무게는 약 60g 내외로 블레이드 두께는 0.3cm 정도이고 찌르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블레이드를 접은 상태에서 크기는 약 7.8cm 정도이고 전체 편 길이는 13cm 정도 됩니다. 블레이드인 마그너컷 강제는 CPM 크루웨어 CPM 4V 등과 같은 유사한 인성 및 강성을 나타냅니다. 내식성도 기대 이상으로 우수하여 경도 내식 밸런스가 64+RC이고 내식 성면에서는 S110V나 S45VN M390 강제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받습니다. 박스 안에 보증서가 있습니다. 잘 안 빠지네요. 촬영 전에 미리 빼놔야 했는데 오기로 겨우 뽑았습니다. 대량 나이프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없으면 허전한 느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택배 박스 개봉 용도로 쓰기에는 아깝지만 만지작거리기에는 그립감도 좋고 손맛도 좋습니다. 자꾸 눌러보게 됩니다. 일전에 써본 프로텍 칼미고와 비교한다면 런트가 조금 더 장력이 강한 듯합니다. 미니 오토폴딩 중 프로텍은 확실히 이젠 자리매김한 듯합니다. 오토나이프 구조상 언젠가는 소모성 내부 부품을 교체할 시기가 올 겁니다. 감안하고서야 하지만 쨍하고 튀어나오는 매력을 외면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